애기 안 낳으면은 세금이든 뭐든 마이너스 몇개 주면은 출산율 대폭발이야, 사실은. 다른 나라도 그게 증명을 해. 아니, 언론에 나오는 여성 지금 보면은 마리아하고 유교처럼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애기 저기하고 막 그런데 이 시대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자기 새끼 낳는 거 시대와 무슨 상관이야. 자기가 그냥 귀찮고 그냥 그런 거야. 대부분. 귀찮은 거야. 일본에서 그랬어. 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는, 아니, 아닌 사람도 많지만은, 그런 사람도 되게 많은 거지?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근데 남자들도 변할 줄 몰랐던 거지. 남자 새끼들도 쓰레기로 바뀌는 거, 이기적이고. 책임감도 갖고, 가부장제 있고, 가부장제를 안 하는 거야. 포스트 코로나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아기를 정작 가지려고 그러면 또안 되는 거야. 또안 되는 사람 많고. 사실은 그냥 이기적으로 그냥 지 혼자 즐기고 혼자서 재밌고 즐기고 편하고 책임감 같은 거 따위는 갖고 싶고 살지 않은데 누구 덕분에 그냥 남자 편한 남자 안 나서 대부분 TV에서 그렇게 얘기해놨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야, 그냥. 오명이나 애기 보면, 근데 낳아보면 안 낳은 게 나중에 불행이랑 모르는 거지. 우린 낳고 싶었는데 못 낳았었거든. 근데 이런 얘기 있는 거야. 너 나이 40 넘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무슨 재미로 살 거냐? 아, 씨발, 좆됐네. 그 생각을 못 했네. 35 이후부터는 애기 낳으려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결혼도 못했고 35, 45. 사실 그거야. 상당수가 정작 애기 낳고 싶은데 나이 들어서 못 낳는 거야. 그냥 자기 이기적이고 그냥 편리하고 지금 이 세상 지금 나도 내한모하는 것도 힘든데 씨발 애기까지 무슨 아니 집안 대를 이어야 촉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 씨발 새끼들 저거 이거야. 내가 왜 싱글이야? 여기는 사실을 기반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너무 고상하셔갖고 개소리가 지금 참고라는 거지. 후회하기 싫은 거야. 옛날에 더 살기 힘들었지. 아니, 다른 선진국도 점점 자유가 주어지고 편리하고 그러면은 아기를 더안 낳아.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각 부서가 그렇게 하냐. 복지부는 복지부. 여성 저기 때문에 그런 얘기라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저기 먹고 살고 한데 애기 안 낳으면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면 애기 폭발적으로 낳아. 어디가 그럼 북한. 노동당 간부 당증을 회수한다 그러니까 출산율 대폭발이야. 거기도 출산율 대감소에다가 애기 안 40까지 애기 안 낳으면 노동당 당증 회수입니다. 2010년대 이후에 출산율 대폭발이야 지금 일본. 저 북한. 애기 3명, 5, 4명 이상 낳으면은 노동당증을 줍니다. 출산율 대폭발이야. 아씨, 평생 하층민우, 그 북한에서조차 그래. 그못 사는 나라에서. 그전에는. 핑계 많았어, 북한도. 그렇게 힘든 나라에서. 이스라엘은 출산 대폭 감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라진다는 얘기가 강했어. 청년들 결혼을 안 하네, 뭐가 안 해. 어떻게 했냐? 애기 안 낳은 여성들은 다 강제 징집이요. 출산율 대폭발이야, 이스라엘 지금. 그럼 의미가 없다고. 상당히 이게 반인권적인 정책인데 그 나라만 지금 출산율 대폭발이야. 가난한 나라하고 지금 출산율 대폭발이야. 미국도 애기
아, 그냥 이 새끼든 저 새끼든 동네 구간에 애기만 마음대로 나면 그 새끼 재산의 3분의 1은 당신 거. 유아도 파도 전부 다 지금 10대 후반만 되면 미혼모 되겠다고 난리야. 미국. 출산율 대폭발이야. 다른 선진국,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애기 출산율이 안 올라가, 그렇게. 아, 강제 진지비요. 미국 자꾸만 오해하는 게 있어. 미국 여성들 섹스를 줘. 아니야. 아무 새끼나 하나 그냥 어떤 식으로든 가행기에 10명이든 20명이든 잠자리에 갖고 애기 나면은 그 새끼 재산 평생 3분의 1내 거야. 애기 10명까지 난 사람도 많아. 당하는 남자 새끼는 할 때는 좋았지. 응? 진짜 확인이야. 지금도 하고 있어. 20년째 이 프로그램 돌리고 있어. 미국 하층 및 출산율 대폭발이야. 예쁘기만 하면 뭐. 미투가 나올 수밖에 없던 거야. 여자들이 전부 다 잠자리 하려고 난리니까. 결혼 안 하고 애 새끼들이. 아, 네 월급의 30%에서 40%는 양육비, 재산하고 양육비 다. 출산율 20년대 미국은 감소하지 않아. 10명이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혼 3번에 애기 10명이면은, 평생 놀고 먹는 게 아니고 평생 세계여행 다녀도 돼. 그래서 외국은, 여성이 2번 이상 이혼을 하면은 남자들이 회사에 여성이 2명 이상 이혼하면 다 도망가. 아무리 예뻐도. 그냥 다 도망가. 결혼할 생각 안 해. 근데 여성이 그다음부터 뭐 해? 애기만 낳는 거지. 낳는 순간, 아, 여성은 나오면 돈을 버는 거니까. 이거 보니까, 사실 그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니, 안 나. 남자도 책임지는 거 진짜 싫어해. 무서워하고. 여자는 젊었을 때는, 원래는, 이 나라는 지금 젊은 애 10대 후반만에 애기 낳고 싶어 난린 거야, 그래서. 나 이혼 5번 할머니 아는데, 스위스 할머니 부자구만, 자식이. 어마어마한 부자지. 남자들이 전부 다 니네 아빠 A, B, C 7명의 아빠가 있네. 그냥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 남자들 그냥 죽는 거야. 생활비 갖다가 지금 기계들 7명 노예 7명 대기하고 있는 거야. 전문직. 내가 저기야 건축사야 막 여기 전문직 갖고 있는 남자래. 여자들 줄을 대기하고 있어. 왜? 남자도 은근히 알지만은 항상 그래서 미국의 필수 제품이 그거야. 전 세계 제일 많이 소비되는 게 콘돔이야, 콘돔. 쬐까쿵나무네, 쬐까쿵나무지. 아, 애 키우고 그러면 국가에서 양육비나 애 키우는 거 부모 다 보내줘요. 국가 생활비 나오고 남자 생활비 나오니까. 처음에는 흑인들만 했는데 지금 히스패닉하고 난리가 아니지. 백인 하층민까지. 뭐, 가정폭력이 뭐 하면 전부 감옥 가니까. 그래서 절대. 여성이 이제 그다음부터 결혼한다는 여성이 여왕이야. 결혼하기 전까지 여성이 막, 어떻게, 한, 그 보통 여성이 결혼하기 위해서 허니 아침에 밥 끓였어. 여성. 너 결혼만 하면 내가, 어? 얼마나 내가 여성스러운지 아니? 일본에도 그걸 보조법 운동이라고 그래, 보조법. 여기 자본주의 공부하다 보면, 문화현상 보면은,
지금 다뭐 정책이나 위선이고 사실은 사기입니다. 돈 받아 처먹고 고상하게 교수님 소리 듣고 학자 소리 듣고 살려고 하는데 뭐 상관관계는 회귀성이니 개소리 맞춰갖고 만든 거라고. 사실은 인간의 원초적인 뭐야? 이기심의 탄생인 겁니다. 저주받는 거라. 이기심의 저주를 받는 거라고. 애기 뭐 학대 방임하면 바로 구속이니까 우리나라는 그 식으로 우리나라 가고 있는 거야. 아니 상층민 계급에서는 그런 거안 따져. 노예들만 많이 타면 많이 탄생하면 되는 거. 우리도 좀 있어 받아들일 거니까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기득권 상층민들이 여러모로 사람 취급 사람으로 생각하는 줄 알아? 이번 금융 노예 사건 보면 알겠지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는 이게 본격적으로 서로 이 명분상 해외 선진국 이렇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할 겁니다. 총과 칼, 방패 싸움입니다. 아니, 성인끼리 만나서 여성은 피임할 생각이 없어, 지금.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끝난 다음에 여성들은 피임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야. 피임할 생각이 없어, 형들은. 이걸 보면 돼. 미국의 그냥 프로예요. 가행기 때 잠자리 한게두 명만 하는 줄 알았더니 찾으면 찾을수록 너무 많아. 지금, 어? 유아나 파도. 아니면 저기서 찾아줘요, 다. The one-year-old Isaiah. Jay, you are not the father. 유아도 파도 되는 순간 끝난 거야. 그냥 돈 버는 기계야. 주체 저기 할 때까지. 그 얘기는 노산이 많아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런 제도나 하층민 계급이나 중산층한테 저런 제도로 착취하기 위한 노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또 개소리가 시전될 겁니다. 인권 들먹이면서. 그러나 정말 인간이라는 게 선택하는 거는 자손을 남기고 싶은 유전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은 노산이 지금보다 대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상품에 가장 많이 팔리고 그런 상품이 아마 노산 관련 서비스라고 업이라고 봅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지금이라도 돌리고 싶다. 그래서 여성의 노산, 출산 관련 서비스업이 대세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성이 즐기기 그런 게 아니고 부담스럽게 와닿아요. 네, 노산 관련 서비스업, 노산에 관련된 뭐 앱, 서비스업, 출산 정보, 상당히 많은 디지털 컨버전스, 뭐 양육제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세화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산에 대해서 우려를 줄여들고 상담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게 엄청난 노산 관련 출산, 그다음 노산 이후에 아이 관리 뭐 이런 것들 공유하는 커뮤니티나 이런 게 앞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죠. 물론 이거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만들어서 지네끼리 뭐 인권 투쟁, 인권 내세워 돈 처먹고 싸움 붙이고 이런 건 당연하겠지만, 굉장히 여유 있는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있고 안정적인 가정을 원하는 여성들이 특히 노산에 대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즐길 거다 즐긴 다음에 아니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가 필요하고 그러면 노산 관련 서비스 이게 뭐 건강, 헬스 보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노산 기준에서 제일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만약에 무슨 아예 저기 노산들 하는데 제일 잘하는 병원을 만들면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가 돈도 많고 부가가치 서비스 할 것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른 얘기 뭐 지금 토요일이니까, 예, 토요일이니까 뭐 다른 이야기도 있으면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도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이런 겁니다. 아, 우리 45 나왔어, 나는. 정자 기영이 없고, 전기실에 일하고. 공부를 전기실에서 10년 이상, 지하에서. 애기 저기 하는데, 저기더라고. 보면 귀엽더라고. 그래서 노상 관련 서비스 상담, 케어, 뭐,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다 난임 전문 상구니까 노상 관련 서비스. 노산 이후에 뭐 건강, 헬스, 요가, 안마, 뭐, 엄청나게 많아. 그 다음에 교육, 정신 상담. 와이프가 너무 저기에서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생기더라고. 그때 극도로 스트레스 받아서 저기 불임이 맞았어요. 뭐 자산 뭐 했다가 들어갔다가 누가 뒤통수 알던 사람 뒤통수 맞았는데 극도로 스트레스를 줘갖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맵 타신 것도 많고. 아니요, 뭐 운이 좋았죠. 우리도 그거였어요. 뭐 그거 뭐야, 인공수정이었으니까 그게 안 될까 봐 그랬는데. 인공수정 완전히 기계화되는 것 같아 세상이. 지금 기계화되는 자연인이 아니고 인공수정. 거기서 제일 건강한 정자 골라서 이렇게 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또 감사하긴 한데 세상이 전부 다 인공화되는. 예. 점점 애기스러워져는. 예, 기적. 예. 와이프가 건강 저기를 좋은 저기를 한것 같아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디지털, 무조건 디지털. 예, 기계화. 지금 완전히 이거 기계화다.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나오는 아이들은 직장이나 대학 걱정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전부 다 여러분이 고통 겪는 이유는 인간이 많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 기득권 사람들이나 자산이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따박따박 세금 쳐먹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착취하고 사기치고 이용하던 사람들이나 난리 난 거지. 편하게 돈 벌던 사람들이나. 저기 성실하게 땀 흘리고 이런 사람들은 축복이에요, 살아오는. 그분들이 무슨 얘기야? 네가 일해서 벌면 되잖아. 수출 경쟁. 아니,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면 되고. 아니, 저기 무슨 태국, 베트남 이런 데 인구 없나? 1억 없나? 그 나라는 국가 경쟁이 왜 없어? 혁신이 없어서 없는 거 아니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야? 노예. 자기들 편하게 그냥 노예들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기득권층이.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인구가 너무 빠르게, 20년 동안 너무 빠르게 증가했어, 한국이. 사람 경쟁이 없어. 되게 살기 좋아요. 경쟁력도 많이 올라가고. 그 대신, 반인권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어떤 임금 안 주고 착취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대하거나. 사기칠 수가 없다고 경쟁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냥 단순한 경쟁력이 아닌 종합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니까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시민이나 공화정 시민들을 뭘로 생각하냐 보면 대다수 그냥 자기들의 착취 수단이나 노예로 생각하고 말을 해요. 어이가 없더라, 이 개새끼들이. 교수니, 국회의원이니, 뭐, 저기 한 사람들 보면은 이 개새끼들이더라고, 이거 뭐 교수고. 예? 열정페이니, 지네끼리는 끼리끼리 자식새끼 저기 하더라도 아빠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 지 자식한테 신분 물려주기를 원하고 세금 안 내고. 아니, 중소기업 망해. 아니, 그러면 자동화하면 되지. 혁신하고. 사람 몇명 연구직으로. 인건비가. 사장이, 그럼 사장이 일해야지, 새끼야. 지금. 독일은 그렇게 일을 안 하니? 프랑스는 일안 하고? 그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영화, 그, 저기 보면, 다큐 보면은 사람이 그 조직 안에 사람이 우선이에요. 돈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 모자란 나라에서는. 그럼 핀란드하고 스웨덴 망했겠네. 여러분 세대에 우리가 불행, 인권이 불행한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획일화로 교육시키고 먹고 살, 거기에서 어떻게든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파이는 좋은데 먹고 살 사람이 많으니까 경쟁이 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사장인 애새끼는 영원히 이사장이고 중소기업 사장은 영원히 중소기업 사장이 실력이 없어도 왜? 일하겠다는 사람 넘쳐나니까. 계약직은 넘쳐나는 거야. 알바, 비정규직. 너 없어도 막 다른, 외부에 사람 많아. 그런 사회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선진국도 불로소득 있죠? 우리하고 똑같은데 진화 과정을 겹친 거라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거, 다른 나라 똑같이 겹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게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지새끼하고 지들은 알고 있어요. 얘기도 하고, 대중한테 얘기 안 해. 그냥, 개돼지처럼, 지금도 권위주의 믿고 그냥 그렇게 개돼지처럼 살라고, 매일 나와서 TV에서 그냥, 그 뭐라 그러나 재벌 회장님 사귀고 저기하고 사랑 얘기나 하고 그런 것밖에 안 틀어줘. 여러 이 유튜브가 무서운 이유는 해외 문화 구글이나 유튜브가 무서운 이유는 뭐가 무섭냐 그러면 내가 지금 플랫폼들 많잖아요. 뭐 연예인 그런 게좀그 아무 생각 없이 여자들 뭐 성적 상품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정작 문제는 뭐냐? 내가 캠핑을 좋아해.
캠핑 하는 사람 그 유튜브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유튜버라든지 하고 싶은 사람들 따라서 하는 문화가 생겨요. 그럼 얘네가 일방적으로 TV에서 강요된 게 되게 권력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대규모로 다시 유튜브 진출하는데 대형화하고. 그래도 재능적으로 타고난 유튜버라든지 재능인 사람들이 자꾸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도 장악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안 보면은 영어권 보면 되고, 딴거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옛날 거 계속 돌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교수님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유학 갔다 왔던 뭐 미국 얘기만 계속 하는 거내 친구가 장관이고 막 씨발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나하고 학비 내고 다니는데 교수가 뭐 취업하는데 추천서를 써주면 쌍팔년도도 아니고 나 수업 듣는데 그런 사람 되게 많더라고. 내가 누구고 자기 자랑으로 수업을 다 해요. 개새끼지 사실은 개 같은 년이고. 네가 너, 네, 그러니까 자기 신격화하고 내가 얼마나 이 어? 돈 내고 가갖고 신도에서 가르치는 거 좆도 없고. 근데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참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안 참아요 요즘에 점점. 아 수업이나 똑바로 하시고 그러시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수없다고. 저번에 저기 한 사람 계속 그 지랄에서 와갖고 아 미치겠더라고. 그러면서 빨갱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유학 시절 40년 30년 전 유학 시절 얘기를 수업 내내 한 학기 내내 들어야 되는 거야. 내 친구가 그때 누구 만나고 장관이고 사장이고 자랑질 추앙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강요된 거거든. 하고 싶지 않은데 얼마나 힘든데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 그런 게 이런 플랫 이런 게 긴문화라든지 긴노동자가 있지만은 유튜버나 이런 거 되게 폄하하는 게 기성 언론이나 아 내가 기자인데 유튜버들이 많으니까 어디 무제 유튜버 벌써 찍어서 올렸어 조회수 빨려고. 그리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수업 내용이. 30년 전이나 40년 전.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유튜버에서 보는 게더 현명하니까. 대학이 사실은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플랫폼으로 대학 맞추는 게 맞다고 봐요. 미친 인간들 되게 많더라고. 근데 문제가 옛날엔 그 사람이, 이거였는데, 그거 그 지랄로 살았는데, 은퇴하고 이제는 하겠지만은, 교수라는 권위가 있으니까. 근데 유튜버에서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분의 언어가 아니고, 우리의 그냥 문화 얘기? 그냥 이렇게. 제가 아까 좀, 교양이 좀 떨어지는 언어로 표현을 하더라도 개새끼네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학력이죠. 아니 나한테 와서 막 그러더라고. 아너 공고나 막 와서 여기서도 막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땡땡땡이들 아니에요 아이디가. 내 여기서 지금 부동산 유튜버 중에서 제일 학력이 높다 그러고 경력이 높다 그러니까 더 도망가 버렸어. 미친놈들이, 아니, 그거하고 유튜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 너 공고나, 아니, 나 근데 대학 석박사과정 발로 왔는데. 도망가 버렸어, 이 새끼들, 이거. 아니, 무슨 레퍼런스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레퍼런스 한명 없는 사람한테 가갖고 추앙을 하면서. 아깝지 많이. 예.
그러니까 배우는 게 이제는 친근하게 느끼는 게 TV 연예인이 아니고 자기하고 비슷한 유튜버들이니까 이건 아무나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다 그냥 아무나 유튜버는 다할수 있는데 오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죠. 궁금하네. 박사하고 교수였다니까 사라져 도망가. 그럼 군고 나서 그러면 밑바닥부터 위까지 올라가는 거지 성실하게. 나이 또래 사이에서. 아니 나는 내가 돈 벌어 내가 학비 내고 내가 공부했는데 혼자. 너는 지금 부모가 잘 가르쳐. 아니 나 석박사 이번에 두개 하거든. 이거 하나 끝나고 또 하고. 도망간 거야. 미친놈들 학벌이나 그런 걸로 위계를 세워갖고, 우리나라도. 대접이나 갖고. 되게 많아요. 공짜로 먹고 살린다는. 20대생. 아니, 누가 더 뛰러 갈 생각이 없어. 우리도 그냥 그런 거 만들면 돼. 호주나 미국처럼 워킹 홀리데이 제도 비슷하게 만들면은 지금 농촌에 사람이 없거든, 일할 사람들. 육체 노동자를 너무 폄하해요. 근데 젊은 새끼들이 육체 노동을 하지, 그럼 나이 든 사람들이 지금 60대가 지금처럼 육체 노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20, 30대 새끼들이 좀, 이게 좀, 교육받으면 알겠지만, 술 먹고 주접떨고 그러면 폭행도 있고, 막 되게 비열한 문화가 있는데, 20, 30대. 기회주의적이요. 그게 제일 더럽고 기회주의적인 문화가 20, 30대 퍼져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 제일 문화가 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육체 노동자를 엄청 비하를 합니다. 물론 그게 5, 60대의 기성세대의 사고관을 물려받아서 그런 거겠지만 본인들이 그 기성세를 비판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제는 나이 든 사람들이나 일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폄하를 해요. 근데 지금 육체 노동 필요한 데가 농촌이고 지금 엄청 많거든요. 아니, 대부분 돈 많이 벌고 똥똥거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는 좋은 대기업 다니거나 공기업 관계 전부야. 그런 친구들은 나는 평생 많이 봐왔어. 공부 잘하고. 지금 꼴값 떠는 그 교수들이나. 정말로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학교에서 학력, 학벌을, 공부는 한 중간 이하였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지도력 망했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성공했어요, 대우. 만나보면. 끽해야 그래봤자 공기업 부장 나부랭이로 퇴직하는 거 끝이야. 그것도 학교 와서 얼마나 위세 떠는데. 거의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아, 사장님이 떠받들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고등학교 때 중간 이하였던 친구들이야, 보통. 중고등학교 때. 기회를 잡고 자기 세계를 만들고, 아, 가면은, 거의 진짜 공부 잘하는 대기업 부장이 끝이야. 그것도 중간 40에 퇴직하면 허다하고 공기업. 잘간게 공기업이야. 공기업 뭐, 어? 5급이나 뭐, 7급이나. 그게 끝이야, 와갖고. 그래갖고 직장인이야, 요즘에. 무슨 부탁을 하고. 없어, 부탁도 요즘에. 그 청탁금지법으로 바로 감옥 들어가. 그래갖고 부장 나부랭이야, 그냥. 지금부터야. 끝이야, 그냥 대기업. 퇴직하셨고 임원한테 다 퇴직해갖고 뭐할 건데 돈도 없고 공부 잘해갖고 그것도 잘 풀렸을 경우 왜 아냐? 몇몇은 그냥 의사 정도 그냥 타이틀 걸고 그러고 많이 실패해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은 실패해요. 정말 성공한 거는 다시 석박사 과정에서 교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야, 보면은. 직장 이거 해봤자 아무것도 의미 없다. 공부 잘해갖고. 지금 뭐, 땀 흘리는 쪽은 지금 너무 모자라, 20대, 30대. 아니, 나 지금 전기 그쪽 가게 있고 가끔 가갖고 봐주고 그러는데, 기술자고 젊은 애들이 없는 거야. 내가 제일 젊어. 뭐 그때 좀 그쪽에 있었어도 돈좀 많이 벌었겠더라고. 나 면허는 30대 다 있으니까 사실 따갖고 감사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진짜 기술이나 이런 거
전부 그냥 화이트 칼라 뭐 이런 쪽이고, 특히 그 20대들은 이제는 여성이나 다른 사람한테 어필할 수 있는 직업 이런 거랑, 20대들이 자기 세계관이 없어요. 사고관도 없고. 그리고 특히 어떤 식으로 사기꾼들도 너무 많이 찬 거라는 게 20, 30대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 돈만 벌면 된다라는 미식도 되게 강해요. 정경호 사, 야, 그쪽 그 감정 그 뭐야 갔었으면은 도시 간평 보러 가면 꽤 괜찮았을 것 같은데.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전부 부모가 주어지고 부모가 만들어준 길만 가려고 그래요. 내가 볼때 좀 약간 제정신이 아닌데, 애들이 20, 30대 애들 중에 상당수가 되게 기회주의적이고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육체노동 폄하하는 그 발언들 보고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이게 인성이 쓰레기 아닌가? 이게 씨발 사람 새끼인지 씨발 사회나 이런 데뭐 뭐가 불만은 많은데 새끼 지가 땀을 생각을 없는 거야. 취업해 갖고. 지금 유튜버에서 올라오는 분들 중에 20, 30대 분들 중에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분들 계시고 뭘 하시는 분 젊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런 현상도 인간적으로 이해도 받고, 요즘에는 옛날보다 나는 어느 학교 나와서 뭐 개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 거야. 대부분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성공하는 사람은 공기업이나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안정적인 직장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20, 30대 중에 개 쓰레기들이 많아. 코인 투자나, 그러니까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해갖고 일확천금을 벌 생각으로 좀, 지금 10대까지도 밑에 20대 이하 서울 매수 비중 지금 사상 최대예요, 지금. 애들이 미쳐갖고 지금. 10억 이상, 10억 이하 없는 게 억울해요. 월급이 150, 200. 저는 가난하고 부자를 꿈꿨어요.